오늘 클리닉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어반자카파의 조연아 골퍼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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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새 네.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또 저희 팩토리 클리닉을 찾아주신 걸 보면 네. 골프에 대한 열정이 상당하신 것 같거든요. 네. 모르는 분들 없겠지만 그럼에도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어반자카파의 조현아고요. 요즘에 예능 그리고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골프를 아주 사랑하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조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구력이랑 평균 타수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는 이제 2년 정도 쳤고요. 그리고 평균 타수는 100개에서 110개 정도 치고 라베가 98입니다. 코스에서 멀리 건 없이 아, 그쵸. 제일 네. 타이트하게 딱 잰 그래도 깨백을 하셨네요.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전지훈련도 갔다 왔어요. 저기 그 동남아 쪽으로. 그래서 네. 거기 가서도 98개.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골프 매니아셔서 네. 라운드를 하루에 36홀 이상도 네. 치신다고 들으셨는데 몇 홀까지 쳐보셨어요? 제가 36홀이 제일 많이 쳐본 거예요. 이제 네. 18홀을 아침에 첫 티로 치고 네. 그러고 이제 저녁에 또 저녁 되기 전에 한 3시쯤에 넘어가서 또 다른 골프장에서 또 18홀 치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골프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데 어떤 고민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 의뢰하셨나요? 일단은 제 샷에 좀 일관성이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고민이고요. 막 잘 맞아서 가는 날이 있는 반면 또 연습장에서 칠 때 또 안 맞을 그렇죠. 때도 있고 절로 갈 때도 있고 일로 갈 때도 있고 탑볼이 날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느 날은 잘 맞아요. 이런 일관성이 없는데 그 이유를 조금 알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필드에 나가면 아무래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드에서는 어느 정도 치는데 이렇게 딱 쳐야지 하고 이렇게 연습하려고 딱 여기 서면 정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이 더 많아지면서 네. 정타가 안 나온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정타가 잘 안 나와요. 네. 네, 이렇게 일관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나와주셨는데 좀 어떤 점이 문제일지 보내주신 스윙 영상 먼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 지금 일단 힘이 엄청 세 보이시는데요. 네, 힘이 세요. 7번으로 한 몇 미터 정도 때리세요? 제가 잘 맞았을 때는 130 정도 나왔어요. 일단 거리는 고민이 아닌데 일관성이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징적으로 오른발이 뒤로 많이 빠지는 모습은 보이는데 네. 저 부분을 이따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이언치고는 백스윙 크기가 좀 큰 편이긴 합니다. 저도 오른다리가 자꾸 뻗어지는 네. 거를 봤는데 이게 오른다리가 뻗어지게 되면서 상체가 약간 앞으로 나가시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치키닝도 네, 살짝 맞아요. 문제점도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낮은 탄도로 좀 갈 때도 있고 맞아요. 좌우로 또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샷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네. 공감까지 네, 해주고 네.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직접 스윙도 해보고 또 데이터로 분석도 하면서 본격적인 클리닉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클리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현아님의 스윙과 함께 샷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일단 몇 개 한번 쳐보실게요. 네. 자, 지금 잡고 계신 클럽이 몇 번이시죠? 지금 8번 클럽입니다. 아이언입니다. 8번이요. 네. 8번 아이언으로 보통 라운드 나가셔서 몇 미터 정도 나오세요? 저는 파3에서는 110에서 115 보고 110에서 정타를 맞았다라는 기준 하에 110에서 115가 네. 나오시는 거죠? 네. 뒷땅도 나오시고 이렇게 네, 네. 뒷땅도 많이 그래도 지금 거는 완전히 손맛이 좋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나간 맞아요. 거고요. 맞은 잘 나간 느낌이 나긴 네. 요즘에 간혹 이런 식으로 네, 우측으로 갈 때가 많고 생크도 좀 나오고요. 네, 생크도 나고요. 지금 한번 저희가 이 샷 데이터를 한번 볼 건데요. 네. 자, 일단 왼쪽 위에부터 보면요. 네. 인투아웃이 거의 7.3도. 엄청나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손이 몸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볼이 맞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거에 의해서 지금 네. 볼이 평균적으로 네. 스위스팟보다 안쪽, 아. 힐 쪽에 맞죠? 넥 쪽에. 네. 네. 이렇게 맞으면 생크가 나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택 앵글이 어퍼블로가 나와요. 5.8도를 올려치고 있는 아. 모습이죠. 오히려 아이언은 반대로 5도를 내려치면 쳤지 오. 지금 굉장히 올려치고 있다는 거는 뒤쪽에서 많이 풀려서 치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스윙이 너무 크면서 뒤에서 풀려치는 아. 뒷땅성 이제 네. 샷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 헤드가 볼 뒤쪽에서 떨어지지 않고 볼 쪽에서 떨어지게 하려면 먼저 준비 자세 한번 볼게요. 준비 자세에서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준비 자세에서는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는 네. 나와 있는 이런 자세에서 네. 일단 엉덩이 좀만 더 빼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게 될 거예요. 네. 무릎 구부린 거를 조금 피면서 상체 숙인 네. 느낌, 약간 데드리프트하는 느낌 있죠. 네. 이런 느낌으로 팔을 늘어뜨리는 거. 네. 무릎 좀만 더 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무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체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굉장히 위로 올라가기가 쉬워져요. 아. 그러면은 헤드를 공중에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힙을 뒤로 쭉 빼서 무릎 좀만 더 펴보세요. 기분에 거의 살짝 구부러져 있는 느낌? 이 정도? 그 상태에서 살짝만 체중 발가락 쪽으로 오케이. 아,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느낌의 셋업을 해주시고 네. 두 번째는요. 백스윙을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올 때 지금 왼쪽 팔, 오른쪽 팔을 쭉 피셨죠? 네. 이거를 이렇게 구부려지게 올라갈게요. 무슨 얘기냐? 백스윙에서 헤드를 이렇게 쭉 길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운스윙에서도 길게 내려와서 뒷땅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기분에는 조금 바로 꺾을게요. 네. 손목을 바로 꺾어서 그대로 올라왔을 때 네. 왼쪽 팔 느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네. 한번 우측 어깨에다가 이렇게 얹혀볼까요, 샤프트를? 네. 이렇게 툭 얹혀놓는다는 느낌. 다시 내렸다가 준비 자세에서 우측 어깨에다가 툭 얹혀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얹힌다는 느낌으로 올려놓으면은 네. 팔꿈치랑 손목에 힘이 느슨하게 다 빠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스윙을 들 때 네. 너무 쭉 뻗었던 거예요. 네. 빈 스윙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무릎도 너무 구부려졌어요. 엉덩이 좀만 빼고, 그렇죠. 상체 더 숙이고, 그렇죠. 무릎 좀만 더 피시고. 되게 어색하시죠? 네, 조금 그러니까 안 하던 자세라서 다 풀어볼게요. 쭉 풀어보세요. 네, 자, 그럼 자 여기서 클럽을 그냥 가슴 앞에다 이렇게 잡으세요. 몸을 쫙 일자로 핀 상태에서 엉덩이만 쭉 빼볼까요? 무릎 아직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아주 살짝 너무 많이 갔어. 그 정도만. 그 상태에서 클럽 내려놔 보세요. 이 정도. 기분에 어떠세요? 되게 어색하시죠? 기분에 되게 발가락으로 체중 조금만 앞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 기분에 되게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고 그만큼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클럽이 짧은 아이언은 볼이 가까이 있으면은 네. 백스윙이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떨어뜨려 쳐야 되는데 네. 무릎이 공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궤도가 아. 저쪽으로 나가기가 쉽겠죠. 헤드가 저쪽으로 나가면서 어디로 생크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헤드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생크가 나지 않게 조금 이렇게 숙이자는 거죠. 약간. 그래서 평소보다 엉덩이를 빼고 무릎을 좀 피는 느낌. 그렇죠. 이 정도. 오케이. 이런 준비 자세. 네. 거기서 체중 뒤꿈치 가지 않게. 그게 첫 번째 숙제예요. 네. 그렇지. 지금 정도가 딱 좋아요. 네. 거기서 두 번째는 팔을 너무 뻗지 않는 거. 팔을 너무 뻗지 않고 백스윙에서 손목하고 팔꿈치를 느슨하게. 그렇죠. 이렇게 느슨하게. 다시 한 번 더. 시작. 쭉 들었을 때 팔꿈치 느슨하게. 우리 기분에는 거의 이렇게 얹혀맨다는 느낌. 네네네. 뻗지 말고. 네. 그런 느낌 빈스윙 한번 해볼게요. 무릎 그렇죠. 상체 조금 숙인 느낌. 체중 발가락. 체중 살짝 발가락. 그렇죠. 딱 그 정도. 얹혀매고 스윙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일단은 그 두 가지. 되게 어색하시죠? 네. 자, 우측 어깨에 두 편안하게 얹혀매고 떨어지고 오케이 돌아가기. 그렇게 한번 일단 쳐볼게요. 그 두 가지만 생각하고. 오케이.
체중 너무 뒤꿈치가 있어요. 차라리 조금만 더 멀리 쓰는 느낌으로 써서 그렇죠. 무릎 펴고 오케이 무릎 이 정도 오케이 좋아요. 투 오케이 괜찮아. 지금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손이 팔이 헤드를가 멀리 공이 여기 있는데 헤드를 저쪽으로 던지는 이런 준비 자세를 일단은 바꿨고요. 네. 두 번째 정면에서 봤을 때 쭉 뻗었다가 뒷땅이 나는 포인트도 두 가지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만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인투아웃이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몸통 회전이 안 되고 손하고 팔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또 네. 생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세 번째는 정말 쉬워요. 그냥 맞는 순간 네. 머리, 고개, 상체 자체가 타겟 쪽으로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한번 빈 스윙으로 이렇게 걸어나가 볼까요? 네. 오른발이 타겟 방향으로 걸어나가 보세요. 그렇죠. 준비 자세. 그렇죠. 그렇게 걸어나가게. 한 번만 다시. 상체 숙여놓고 무릎 너무 구부렸어요. 그렇죠. 상체 조금만 더. 체중 살짝 발가락 쪽 얹혀매고 걸어나가기.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일단 회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기존에 앞쪽에서 회전이 안 되니까 손이 팔이 저쪽으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계속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회전이 나오면서 인투아웃 궤도가 인투인 궤도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 세 가지만 가지고 네. 빈 스윙 한번 하고 볼 때려보실게요. 상체 숙여놓고 좋아요. 손목 팔꿈치 부드럽게 걸어나가기. 그렇지. 걸어나갔을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딱 이렇게 몸 세우고 있기. 너무 뒤꿈치로 가면 안 돼요. 체중 살짝 중간 이렇게 걸어나가기.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분에 계속 아 내가 스쿼트 하는 느낌이 아니라 데드리프트하는 느낌으로 하는. 엉덩이 빼고 상체가 팔이 쭉 늘어뜨려져 있게 네. 이런 셋업.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너무 뻗지 않기. 자 이제 한번 쳐볼까요? 지금 스윙이 모든 게 다 어색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연습을 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무릎 좀 펴고 좋아요. 상체 살짝 배꼽 인사. 지금 괜찮 한번 쳐볼게요. 손목 팔꿈치 뻗다가 도세요. 그렇죠.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드가 볼 쪽에서 떨어지면서 인투아웃 궤도가 조금 인투인 궤도로 들어오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립을 한 번만 풀었다가 다시 잡아보실게요. 네. 그러니까 혹시 연습하실 때 네. 한 시간 정도 하세요? 한 시간에서 많게는 3, 4시간까지. 3, 4시간? 3, 4시간 동안 혹시 그립을 한 번도 안 푸는 건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니죠. 매 샷 때마다 그립을 한번 풀었다가 잡으시는 네.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 자세. 오케이. 훨씬 회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별거 안 바꿨는데 네. 두 가지였죠. 뒤에 떨어지는 거를 볼 쪽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인투아웃으로 밀어내던 궤도를 몸통 회전 만드는 걸어나가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니까 네. 훨씬 샷이 좋아지고 네. 있어요. 아까 보니까 스윙 영상에서는 네. 지금 정도로 밀어치지는 않았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 생크도 최근에 좀 나왔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네, 맞아요. 힐 쪽에 맞는 이유가 딱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실게요. 네. 자 준비 자세 그렇죠. 무릎 너무 구부리지 말고 좋아요. 체중 살짝 발가락 쪽 너무 가깝다 생각하면은 좀 멀리 쓰셔도 오케이 이게 훨씬 더 보기에 좋아요. 팔꿈치 손목 뻗어서 백스윙 가지 말고 부드럽게 오케이 돌아나갈 건데 제가 오른발 이렇게 걸어나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몸통이 이렇게 돌아야겠죠. 네. 수평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측어깨가 내려갈 때 보면은 네. 우측어깨가 오른발등으로 떨어질 때 보면은 생크가 나는 거고요. 아, 우측어깨가 네. 왼발등 위로 올라올 때 보면은 정타가 나오는 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피니시하고 나면 머리가 계속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드라이브 칠 때 항상 볼을 여기서 보고 아. 이렇게 치는 그게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 머리를 잡고 올려 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렇죠. 드라이버에서는 또 괜찮은데 아이언에서는 머리가 딱 일자로 서 있어야 헤드가 볼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헤드를 볼 쪽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어디서 떨어져요? 뒤에. 뒤에서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머리를 잡고 치지 말고 예. 치는 순간
시선을 타겟으로 바로 빼볼게요. 괜찮죠? 네. 다시. 지금도 근데 좀 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백스윙 크게 밀지 말고 고개 세우기. 자, 지금 체중 그렇죠. 지금 발가락 쪽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기분에는 우리 기분에는 발가락 쪽으로 가 있어야 중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릎 조금만 더 펴고 무릎 좀 펴고 허리 꺾지 말고 상체 그냥 두 늘어뜨리기. 오케이. 차라리 지금 같은 느낌을 하는 게 보기에 훨씬 편해요. 네, 훨씬 편해요. 그대로. 오케이. 지금 첫 번째 목표는 헤드가 볼 쪽에서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볼 쪽에서 떨어졌으면은 두 번째 목표 인투아웃 플러스 닫히는 헤드 페이스가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 기분에는 아웃투인 플러스 열리는 페이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 그렇죠. 준비 자세 한번 해보시고 손보다 헤드가 앞서는 느낌이 아니라 네. 손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손이 이렇게. 네. 근데 손이 멈추고 헤드가 가면은 이거는 볼이 볼끝이 지금같이 왼쪽으로 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자세에서 빈스윙 하실 때 내 손을 배꼽 앞쪽에서 계속 쭉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공을 찰싹 때려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쭉쭉 길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자, 또 지금 체중 너무 뒤꿈치. 오케이. 살짝 발가락 쪽 하고. 괜찮아요. 아니, 고개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기분에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고개가 이렇게 먼저 갔지만 네. 우리 생각에 머리 잡고 헤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머리와 손과 헤드가 다 같이 타겟으로 나아가 준다라는 생각. 네. 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머리 잡고 때리는 거 이거는요. 드라이버에선 좋죠. 비거리 내기에 좋으니까. 근데 아이언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일관성이잖아요. 네. 일관성을 할 때 마치 분수대에다가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네. 최대한 쭉 길게. 그래서 쭉 길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딱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에서는 짐 같은 느낌보다는 손하고 헤드가 고개, 몸통과 고개에 의해서 같이 네. 쭉 가준다 생각. 쭉. 다시. 체중 살짝만 더 앞에 발가락. 이게 맞아요. 네. 봤을 때. 오케이, 굿샷. 지금 손맛 어떠셨어요? 있었어요. 제일 지금 중에. 지금 손맛 괜찮죠? 네. 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부터 생각해서. 오케이, 좋아요. 준비 자세 많이 좋아졌고 살짝만 체중 발가락 쪽. 오케이, 어색하시더라도 그렇게 일단 연습할게요. 오케이, 고개 들기. 잘 쳤어요. 저는 지금 샷도 되게 좋았는데 몇 개 더 한번 쳐볼게요. 어드레스 좋아졌고 간결하게 페이스 열지 않고 일자로 동작은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쳐볼게요. 그렇지, 체중 훨씬 나아요. 지금 오케이, 굿샷. 자, 지금 오케이, 굿샷. 지금 그래도 헤드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볼이 맞는 그 순간 정면에서 봤을 때는 공보다 내 몸이 뒤에 있었으니까 이 헤드를 공에서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 공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공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공이 여기 있고 내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공에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 자세에서 내가 공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임팩트 순간 때 내 몸이 공 위로 딱 올라오니까 훨씬 더 아이언을 잘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지금 그래도 헤드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집중, 집중. 정신 집중. 정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약속을 다 지키면 딱 되는 건데. 네, 하나씩. 일단 준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몸이 살짝 숙여진 느낌. 허리 꺾지 말고. 오케이, 좋아요. 팔 늘어뜨리고. 체중 발가락 쪽 좋고 백스윙 뻗지 말고 그냥 어깨 얹혀매듯이. 오케이, 상체가 조금씩 왼다리 위로 좀 세워지고 있어요. 살짝씩 뒤에 남지 말고. 네, 뒤에 남지 말고.
발가락 쪽에 이렇게 그립 살짝 뻗다가 좋아요 코시샷. 지금 손 빠져나가는 길이 훨씬 좋거든요. 네. 뭔지 아셨어요? 네. 손이 일자 느낌보다는 살짝 안쪽 느낌. 위에 보면 아웃투인으로 바뀌어 있죠. 네. 아까 처음에 인처 7도 했는데 네. 아웃투인 2.6으로 바뀌었어요.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인처보다는 아웃투인이 좋습니다. 3도 내외니까 완전 괜찮고요. 어택 앵글이 다운 블로우로 바뀌었죠. 네. 7도. 네. 그리고 전 가운데 맞습니다. 아. 완전 달라졌어요. 아까 전에 안쪽에서 네. 바깥쪽으로 밀어치면서 네. 쳤던 거를 제자리에서 그대로 떨어지면서 돌면서 아~ 맞으니까 손이 이쪽 들어오면서 맞으니까 네. 아웃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렇죠. 밀면 안쪽에 맞았던 네. 것도 가운데 맞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 뭐였죠? 네. 준비 자세에서 네. 여기 체중 앞으로 하고 숙이기 그리고 백스윙에서, 백스윙에서 과도한 백스윙 말고 안으로 이렇게 그렇죠. 페이스 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간결한 백스윙 여기서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열면서 네.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대로 일자로 걸어주면서 네. 간결하게 올라갔다가 앞쪽에서 뭐예요? 돌아야 돼요. 쭉 그렇죠. 오케이. 딱 그것만 하시면은 아이언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네. 어떠세요? 이 영상을 계속 보면 제가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습 좀 하시면 너무 좋아질 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연아 골퍼와 아이언샷 정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어드레스를 대폭 교정했습니다. 그동안 상체가 너무 세워진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상체를 숙이는 어드레스로 변경했는데요. 또 백스윙 시 양팔을 너무 뻗어서 뻣뻣하지 않게 느슨한 팔의 움직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팔로스루 시 몸과 팔을 한 번에 회전해줍니다. 어드레스를 비교해보니 먼저 오른쪽에 있던 공이 중앙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어드레스 때 상체가 확실히 숙여지고 무릎도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팔로스루 때 몸과 팔이 한 번에 회전하면서 왼팔이 당겨지는 동작도 개선됐네요. 샷 데이터로 확인하니 변화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한 인아웃 궤도에서 아웃인 궤도로 바뀌었고 타점도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팩토리 클리닉 결과 생크와 뒷땅 등 정타에 맞지 않던 아이언샷이 개선됐는데요. 앞으로도 골프 열정을 갖고 연습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조연아 골퍼의 클리닉을 진행해봤습니다. 윤성 프로 좀 어떤 변화를 집중했을까요? 네, 오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준비 자세가 아이언을 치기 굉장히 어려운 준비 자세였거든요. 근데 그 준비 자세를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백스윙에서 너무 많이 돌고 많이 가고 앞쪽에서 못 가던 거를 백스윙을 좀 줄이고 앞쪽을 좀 늘렸더니 좀 방향이나 볼 컨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렇군요. 정연 프로도 또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준비 자세만으로도 이렇게 잘 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치시다가 이거 손맛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저까지 너무 행복했었는데 일단은 너무 사랑스러운 반응에 막 아주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해서 클리닉을 네. 받아보신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되게 이제 저같이 좀 잘 치고 싶어하는 백돌이 백순이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을 같이 좀 연습을 한 것 같아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좀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되게 귀한 시간을 좀 저한테 써주신 게 너무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그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적용시켜서 친다면 다들 보람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러블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보람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